자,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한때 우리나라가 이제 중장년들이 음악을 젊을 때 미처 배워보지 놓지 못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가지씩 악기를 좀 이렇게 하는데, 뭔가 모르게 색소폰이나 이런 것이 좀 멋있게 보이고, 하다 보니까 색소폰을 많이 시작했죠. 사실은 우리 젊은 시대의 나이 든 사람들의 젊은 시대의 기본적인 악기는 이 통기타였는데, 뭐 송창식, 윤영주, 뭐저 서유석, 김세환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장희, 그죠? 김정호 씨, 딱이 기타 세대였는데, 이 색소폰이란 게 이제 우리한테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고급스러운 악기로 느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매력을 이렇게 끌어당기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색소폰을 많이 시작했어요. 또 색소폰을 이제 시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째는 이제 색소폰이 좀 쉽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음악이란 게다 똑같이 느껴지지만은, 이제 색소폰과 기타의 차이를 제가 충분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옛날에 있는데, 이렇습니다. 색소폰이라고 표현하자면 잘 봐요. 색소폰은, 그래서 이제 제가 유심초의 사랑니를 한번 볼게요. 색소폰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색소폰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웅장한 음악의 전면들은 배경 백뮤직은 누가 해주냐? 이제 MR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뮤직 레코드라고 해서, 반죽이 요즘 이제 현대시대 만들어진 컴퓨터 반죽이들이 그거를 채워주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음악적 용어로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색소폰은 멜로디 악기란 말입니다. 멜로디 악기라는 말은 지금 말 그대로 별처럼 아름다운 이거를 멜로디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EQ로 쳤지만 DQ로도 칠수 있고, EQ로도 부를 수 있고, 이게 부는 거죠. EQ로 부를 수도 있고 C로 부를 수. 멜로디는 이제 키별로 부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음 하나하나를 표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잘 부르는 사람은 뭐 입으로 막 밴딩을 한다든지 해서 음을 좀 느리고, 이렇게 비브란토로 음을 떨린다든지 이런 이제 고급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냥 단음 악기입니다. 단음. 단음이 무슨 뜻이에요? 호단자죠, 한자로. 그러면 음이 한 개씩 표현한단 말이에요, 음을. 색소폰은 두 개의 음을 동시에 뭉낼 수가 없어요. 음이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타는 이제 한번 봐봐요.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이게 반주를 넣을 수 있죠? 중간에 들어갔죠? 이게, 그죠? 지금 이게 들어가죠? 이건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바로 화음이란 말입니다. 화음. 화음은 뭐냐? 영어로 하니까 화음을 코드라 그러죠. CHORD. 자, 그래서 색소폰은 단음 악기니까 음을 그냥 음표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이게 8분음표냐, 전8분음표냐, 4분음표에 따라서 길이만 손으로 잘 눌러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악보만 볼줄 알면 그냥 노래는 이렇게 단음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기타는 화음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 음악의 정도의 차이는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색소폰 자체를 이제 시작하는 게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조금 우아하게 보이고, 또 조금은 이제 그게 좀뭐
악기적인 어떤 그런 또 고급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좀 고가죠. 좀 비싸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고가의 그 악기를 하고 있다는 약간의 자부심과 이런 것들이 그 합쳐져서 사실 우리나라의 색소폰이 이제 중장년들 사이 한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듣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색소폰이 이제 많이 몰락하고 있다. 몰락. 그걸 굳이 몰락이라는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뭘 뜻이냐면 색소폰을 좋아했던 동호인들이 색소폰을 장기간 잘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적인 그 시각으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색소폰이라는 한 악기는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악단을 형성하는데 한 분야를 맡고 있는 악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물론 기타도 그런 면에서 그럴 수 있지만은 하지만은 한 개의 악기만으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어떤 음색을 구사해낼 수 있는 여건적인 면으로 따졌을 때는 분명히 엄청난 한계가 차이 나죠. 색소폰은 단음만 내서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거하고 화음이 들어가는 거하고 자, 하나만 더 구분해 드릴게요. 만일에 고향의 봄을 색소폰으로 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고향의 봄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음악들은 반주기를 반주기 설명이 나오겠죠. 만약 반주기가 없다면 그냥 혼자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그러나 기타는 안 봐요. 기타는 혼자 치는데도 어떻습니까? 풍부하죠. 한 대로 치는데도 단음과 그 화음을 같이 표출해내죠. 이 차이가 벌써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소폰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몰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색소폰을 장기간 뭐 3년 했던 5년 했던 10년 했던 15년 했던 장기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식상해 버린다는 거죠. 늘 해봤자 매일 결국은 반주기 없이 나 혼자서 뭔가 독단적으로 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합주하지 않고 혼자 음악을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그만한 공간적인 여건이 잘 형성이 안 되죠. 시끄럽죠. 사실 이 단음의 악기를 혼자서 표출하는 데 자체가 그죠. 장소적인 제약이 있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색소폰 하다가 그만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색소폰보다 기타를 배워라. 기타가 나이 들어서 하기는 더 좋다. 기타가 오랫동안 즐기기에는 좋은 악기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을 아마추어 입장에서 음악을 해나가면서도 알고 있으란 말입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옛날에 제 친구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야 나이 들어서 음악을 하나 해야 되는데 악기를 하나 다뤄야 되는데 뭘 할까 나보고 그래서 내가 야 하모니카도 괜찮아 한번 배워놔봐 그러니까 에이 하모니카는 너무 뭐 단순하잖아 그러다가 또 기타 해봐 에이 기타는 어렵잖아 그러다가 결국 야 남들 색소폰 해야 되는데 색소폰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해야 되는 자기의 어떤 feel이라는 이제 feel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감정을 생각해서 악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건 못 하겠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버린다 말입니다. 음악을. 그거는 사실 음악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서 아무리 어렵든 뭐 쉽든 뭐 그게 비싸든 안 비싸든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즐거워서 선택하는 거하고 아 하긴 하나 해야 되는데 아씨 뭐 쉬운 것 좀 없나 이런 식의 선택 음악은 결코 자기한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좀 전에 제가 단어했던 feel이란 단어를 했죠. feel 이 feel이란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feel 느낀다 뭐 감정 뭐 이렇게 이런 표 이런 식의 우리가 그냥 번역을 하고 의역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 영어 단어 feel이란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게 그 저 색채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 음악이란 것을 오선지에 있는 악보를 그냥 갖다 옮기는 것은 그것은 표할 표자의 날출자죠. 표출에 불과한 거예요. 표출. 표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잘 생각해 듣기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음악을 표출을 하고 있냐 여러분들의 feel을 내세우고 있냐는 거죠. 그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고향에 보면 한길 쳐도 그냥 악보 보고 막 색소폰을 배우든 하모니카를 배우든 기타를 보든 막 배웠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막 남 앞에서 이제 보여준다고 맞긴 맞아요. 악보적으로. 악보적으로. 악보로는 맞아요. 오선지의 음을 그대로 여기 기타로 옮겼으니까. 그러나 듣는 사람과 자신이 즐기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감동이나 뭔가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음악으로서의 자질은 이미 하나 빠진다는 겁니다. 음악으로서의. 그것은 오선지에 있는 그냥 평면에 있는 그냥 그 악상 기호와 그 음표, 심표 뭐 이런 걸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표현해냈을 뿐이단 말이에요. 표현, 표출.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좀 뭐 영어로 또 표시하면 이제 카피죠. 그냥 복사해낸 게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똑같은 고향의 봄을 치더라도 느낌적으로 자기가 자, 이렇게 치는 거 말고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치는 방법이 있겠죠. 자기는 그러면 이제 나는 멜로디를 안 치고 노래를 한다. 그러면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될 것이고 자기만의 이제 feel이 이제 들어가 있죠.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인 실력은 따라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실력, 실력이 딱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feel만 집어넣는다고 그것 또한 또 꼴불견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은 기타를 하든 뭐 색소폰을 하든 이제 음악을 악보에서 소리의 공간 음악을 공간적인 소리로 변형을 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숙련됐을 뿐인데 그것을 막 빨리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어디서 함부로 표출하지 마란 말입니다. 절대 그것은 듣는 사람들도 비록 자기가 기타를 치지 않고 자기가 색소폰을 불진 않지만은 듣는 사람들도 다 보고 듣는 귀한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력이 있다고 야구장에 가서 야구 선수들이 야구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야구 할 줄 모르고 축구를 할 줄 모르지만 가서 아 저 때는 저 선수가 안타를 쳐야 되는데 저 선수가 저 때는 커브를 던져야 되는데 저 감독이 저 때는 사인을 뭐 해야 되는데 더 잘 아는 거예요. 보는 관객들이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음악을 하면서 내가 관객 너는 할 줄 모르는 친구 너는 할 줄 모르는 음악을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함부로 아무 데서나 막 해내는 것은 그것은 자칫하면 음악이 되지 않고 그것 자체는 타인에게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음악이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자꾸 이렇게 합류하지 못하고 그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에게만 자꾸 시선이 집중되고 주변에 사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음악을 같이 동조해주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음악은 자기 혼자서 즐기는 시간을 엄청 오래 가진 상태에서 적어도 남하고 놀 때는 항상 내 감정을 표출해 줄 수 있는 내 감정을 드러내 줄 수 있는 feel을 충만해 줄 수 있는 느낌 좀 가지고 있을 때 해주란 말입니다. 보여주란 말입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색소폰 이야기와 기타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 했는데 색소폰을 여러분들이 하면서도 그냥 음표에 있는 그 음표 하나
막, 예, 불꽃 잘 풀었다고, 그걸 자기가 되게 막, 그게 어떤, 자기만, 자랑스러운 듯이 표출해내는 그걸 가지고 함부로 남 앞에 좀 나서는 그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기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좀 전에 구분을 보여드리지만은, 본인이 가진 어떤 나름의 필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좀 않다면, 막 그냥 악보만 표출해내는 그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한다든지, 예, 뽐낸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 가급적이면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나름은 제가 아까 전에 그냥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했지만, 그죠? 사실 구분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오카리나, 그 다음에 하모니카, 피리,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단음악기입니다. 다른 악기가 화음으로 뒷받침해줘야지 빛이 난 악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음악 전체를 하나의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가 합주라고 그러죠. 합주하는데 들어가는 하나의 그냥 악기에 불과한 거고, 인간이 만들어낸 악기 중에서 피아노와 기타는 유일하게 멜로디와 화음을 같이 칠 수 있는 그런 악기니까, 당연히 단음악기보다는 배우는 과정이나 숙달 과정이 길고 험난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이겨내야지 그만한 내 감정을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타를 치시든 색소폰을 부시든 음악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